그 헤어라인 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리는 팩트 폭격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탈모 팩트 폭격. 헤어라인 교정 후에 피임약을 먹으면 좋나요? 경고 호르몬은 뇌하 수체에 작용해서 배란을 유도하는 여성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항체 호르몬 이런 것들을 분비를 저하시켜서 이제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건데, 탈모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생착률을 떨어뜨리거나 그리고 헤어라인 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모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뭐 탈모를 더 조장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머리카락을 더 많게 한다던가 이런 이득은 보고된 게 없으니까요.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헤어라인 팩트 폭격. 아닙니다. 비상하긴 했는데 아닙니다. 네.